화재 사건 한 달 뒤 식당 주인의 두 딸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 시신을 좀 찾고 싶어서요. 뭘 찾으신 거예요? 어머니 시신이요. 언니 왜 자꾸 그래? 죽긴 누가 죽었다고 그래. 우리 엄마 안 죽었다니까. 일단 안 잡아. 너만 속상한 거 아니잖아. 나도 미치겠어. 또 이럴 건데. 야! 너 진짜 이럴래? 엄마 안 찾을 거야? 엄마 찾을 생각 있긴 해. 왜 자꾸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는 건데. 이리 와. 아하. 나도 미치겠어. 어? 벌써 난 딸이 났잖아.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. 벌써 연락이 왔었어. 왔어야지. 화재 현장에서 미리 대피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.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고 한 달이 지나도록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. 경찰이 그러는데 살인방화 사건 같대요.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엄마 시체가 안 나와요. 그러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 엄마 안 죽었을 거예요. 우리 엄마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어요. 솔직히 지금은 엄마 시신만이라도 찾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. 장례는 치러드려야 하잖아요. 자매가 제작진을 찾아오기 한 달 전. 화재 사건 직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. 선생님, 이거 피면도 칼 같은데요? 오, 이거 피 맞네. 식당 주인 송 여인의 침상 쪽에서 피가 묻은 흉기가 발견됐고 흉기 주변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. 두 딸의 유전자와 비교해 본 결과 혈흔은 어머니 송 여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혈흔의 양이 좀 상당해서 범죄 쪽에 저희가 고개를 두고 있습니다. 적어도 상해 아니면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. 살인까지요? 네. 경찰은 누군가 송 여인을 살해한 후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하지만 단순 살인 방화 사건으로 보기엔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. 네, 보통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불태우는 게 피해자의 사체일 겁니다. 방화를 한다는 건 증거인멸의 경우도 있지만 사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체를 빼낸 다음에 방화를 저질렀단 말이에요. 게다가 흉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말이죠.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범인은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근 뒤 방화를 저질렀습니다. 이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. 아마 화재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. 다시 말해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완전 전설을 원했던 거죠.